두뇌 건강 숨은 단어 찾기입니다. 문제는 총 9문제입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니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방향을 참고해서 세 글자 이상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신욕, 해수면, 매표소. 2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이전 문제와 같습니다. 정답 보시겠습니다. 시루떡, 통나무, 중학교. 문제 3번은 대각선 한 방향이 추가됩니다. 3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귓속말, 뒷골목, 불량품. 4번 문제입니다. 방향은 3번 문제와 같습니다.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배추, 항공기, 전투기. 문제 5번입니다. 가로 세로 역방향이 추가됩니다. 정말 잘 찾고 계십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호령, 옥수수, 농경지. 문제 6번입니다. 5번과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경찰차, 머리털. 문제 7번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7번 역시 방향은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래떡, 조수석, 인내심. 문제 8번입니다. 대각선 역방향과 찾을 단어가 추가되어 4개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꾸미기, 옹알이, 필수품, 경사로.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훌륭하십니다. 집중해서 두뇌 운동 마무리해 보세요.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음기, 부잣집, 판가름, 놀이방. 고생하셨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등록을 위해 댓글로 찾은 단어나 성적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